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긴급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교권 회복 대책과 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야 목소리는 엇갈렸는데요. 방준혁 기자입니다. 당정은 교육부가 발표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 처리를 비롯해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추 정책위의장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서희초 교사 49제 행사에 윤재호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당 지도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교권 회복 시작의 날로 만들자며 집회 자제를 요청했는데 당내에선 특정 단체에 책임을 돌리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또 정치 투쟁화를 교실로 옮겨온 그런 단체, 신성한 선생님을 스스로 노동자로 격하시킨 단체, 그 충분한 책임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교육부가 교사들 목소리에 귀를 닫고 집회 참여에 파면이나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 교사들은 입 다물고 침묵하라는 말입니까?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를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과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교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열한뉴스TV 방준혁입니다.